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저는 지난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까지 전도서 3장에서 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이 휴가 시즌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진정한 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는 안식의 하나님 그리고 내 앞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에게 그 안식의 하나님의 그 개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쉼의 축복, 평강,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못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쉼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쉼을 아무리 해도 쉬지 못할 때 참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 안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어떻게 그 평강과 그의 그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지난주에 거쳐서 오늘 우리가 전도서 3장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서 3장이라는 것은 이 전도서는 이제 그 솔로몬이 썼는데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렸던 한때 굉장히 화려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샬롬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분명히 시작을 했지만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은 나중에 굉장히 화려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안식 그 자체라는 것을 한동안 잃었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것 자체에서 그가 안식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단코 그 안에서는 어떠한 삶의 의미나 삶의 평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진정한 평강은 여기 있는 것이구나. 진정한 샬롬은 여기 있는 것이구나. 그가 깨닫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 바로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으로 허락하시면 우리도 이제 인생을 살면서 그냥 결단코 우리에게 어떠한 그 안식을 줄 수 없는 그것을 붙잡으면서 일평생 살다가 진짜 이 세상의 피곤과 이 세상의 그 부닥침으로 인하여 고생하며 살다가 이 인생을 그냥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이더라고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진정한 쉼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에요.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멍에를 메라.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전도서 3장의 시작은 우리가 절대로 어떻게 그 관리할 수 없는 조종할 수 없는 때에 대하여서 인생의 그 흐름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면 거둘 것을 다 흩을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만 있다면 평화 때를 더 택하죠.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웃을 때를 더 택하지 울고 슬퍼하고 죽이고 전쟁하고 그럴 때를 누가 택하겠습니까? 근데 인생이 그렇던가요? 때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 흐르는 때를 우리가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그 때에 묻혀서 그 때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안식을 찾을 수 있을까? 지난주의 포인트는 그러나 11절 앞부분이 메인 포인트였죠. 그러나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그냥 우리를 지배해버리는 세상의 때와 세상의 인생의 흐름이 있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이 모든 퍼즐, 인생의 퍼즐이 진짜 make sense가 안 되지만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맞춰나가며 인생의 의미를 찾고 방향을 찾고 안식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때, 그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인생의 때가 있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절대적인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그러면 때 가운데, 시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살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 안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나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세상의 도덕을 통해, 세상의 철학을 통해, 종교를 통해, 선행을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확실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100% 확실한 길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를 주시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거기서부터 이제 말씀을 좀 이어가고 싶어요. 이제 전도서 강연을 하는 건 아니지만 쉼 시리즈를 통해서 지난주에 3장 1절부터 11절 앞부분까지 봤으면 11절 그 하반절부터 14절까지 이어서 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근데 이게 하반절을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거 보셨나요?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 영원에 대한 eternity 컨텍스트를, 영원한 컨텍스트를 보고 싶어해요. 내가 오늘 수고하는 의미가 영원한 컨텍스트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의 아픔과 이 어려움도 이 영원이라는 컨텍스트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보고 싶어요. 우리 짐승과 다릅니다. 인간은 이 앞을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동시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영원을 알 수 있는 마음을 또한 안 주셨다는 거예요. 한계를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왜 인간이고 신이 아닙니까?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한계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인간에게 한계를 주셔가지고 그 한계 가운데 살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 영원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고 영원을 알지 못하는 한계성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컨텍스트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내게 일어난 이 아픔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왜 우리 자식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왜 지금 우리나라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 것인가?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답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분단 70년, 엄청난 파괴적인 전쟁을 거쳐서 분단 70년이 된 우리나라에 왜입니까? 누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확고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인데 역사가가 할 수 있습니까? 사회학자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성을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계성 앞에서 우리는 회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마음을 닫고 회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 방탕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아니면
내게 한계성을 주신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다. 이것을 깨닫고 다 질문에 대답을 찾을 수 없을지라도 그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반석 위에 내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를 쓰는 전도자의 입장은 이 후자의 입장을 반응을 보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때를 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하나님을 내가 이제 믿는 이상, 그 하나님을 내가 발견한 이상 아직도 질문이 있지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똑같은 질문이 있죠. 의문의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여전히 하나님으로 신뢰하며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는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지금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영원한 안식이 없죠. 이게 없으면 삶의 의미도 없고 하나님의 그 안식, 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의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의문 가운데, 인생에 풀려지지 않는 수수께끼 가운데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며 내가 그의 통치와 안식 안에 살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전도서 3장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 세 가지가 오늘 설교 제목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본분과 또한 경외입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셔야 돼요. 자, 이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난 모르겠다. 왜 나에게 하필이면, 왜 우리에게, 왜 우리나라에게, 왜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질문이죠. 그 영원한 콘텍스트를 볼 수 있으면 이 질문이 해결되겠지만 영원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죠.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 이 영원한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는 이 질문 가운데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회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는 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자신을 기뻐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이제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방금 전에 11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말씀을 하시면서 12절에 곧바로 연결되는 다음 말씀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지를 내가 알았고 그런 말이 있죠. 13절에도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여기서 이제 낙을 누리며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있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콘텍스트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냥 한 구절을 딱 빼가지고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13절 그냥 빼서 보면 방탕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냥 취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리가 없죠. 이 콘텍스트 안에서 전체 문맥에서 봐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뻐함이 뭔가? 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기뻐함은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질문 가운데 환경에서 상황에서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은 행복과 달라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행복을 찾아서 가는데 나도 행복의 나라로 갈 거야 하면서 노래도 부르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이 기쁨이더라,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행복은 환경에 따라서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상황에 전제된 것입니다. 행복한 상황이 주어져야 행복하죠. 행복한 환경이 있어야 행복하죠. 그렇죠? 행복이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그런 환경에 치우치는 상황으로 말미암은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이 기쁨은 샘솟는 기쁨.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죠? 예배를 시작하면서 나의 강 같은 샘솟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사이 지금 북한에서 목사님들이 지금 잡혀 있어요. 거기에 잡혀서 갖고 막 지금 뭐 그 매체 앞에서 이상한 뭐 발언도 하게 하고 이제 정거를 다 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이렇게 잡혀 있어요. 내일이 확증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보장이 안 된. 그러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명하노니 기뻐하라고 명하는 말씀은 13번이나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상황은 옥중이에요.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내 모가지가 달아날 수가 있어요. 내일 내 지금 공황장애에 걸려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숨쉬기가 힘들어요.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주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은 우리에게 행복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주 안에서,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자신을, 주님 자신을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근데 그 에녹이 어떻게 300년 동안, 300년을 살았으면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50이 이제 넘었는데 그러면서도 뭐 죄송합니다. 우리 선배님들 앞에 우여곡절 많았어요. 파란만장한 인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여곡절 많았습니다. 근데 300년을 살았다니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거기서 좀 몇 가지 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5절과 6절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을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에녹의 비결은 여기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아버린 것이에요. 보세요. 6절을 특별히 보면은 에녹이 300년 살면서 인생에 진짜 얼마나 많은 위기가 많았겠어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그의 믿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붙잡았다는 것.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신다. 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신다. 여러분 이거 기본적이라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고 20년, 30년, 40년 믿었다고 할지라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런 상황에는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리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에녹의 믿음은 굉장한 믿음이었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에녹의 비결은 하나님 자신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줄도 믿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이죠. 내게 샘솟는 기쁨은 여기서 나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침마다 기적을 먹고 살았어요. 기적을.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기적 한 번만 먹으면 우리 까무러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좌우지간 40년을 봤어요. 근데 그 만나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보셨나요? 만나를 주신 이유는 만나 자체를 주워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었어요. 궁극적인 목적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내가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 너희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줄이지 않도록 내가 보호할 것이다. 그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만나를 주신 그 신실하신 말씀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살라고 만나를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이 여기서 실패한 겁니다. 그들은 만나 자체를 봤어요. 기프트 자체를 봤어요. Giver, the giver. 기프트를, 선물을 주시는 분을 본 게 아니라 선물 자체를 주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도요, 하루 이틀이면 우리가 까무리칠 정도로 위대한 기적이지만 1년 내내 먹어보세요. 10년 내내 먹어보세요. 40년 내내 먹어보세요. 아이고 지겨워. 그러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아이고 지겨워. 또 만나냐? 또 만나냐? 여러분 이렇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처음 받았을 땐 굉장합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때 그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왜 우리가 식어지냐 하면 왜 우리가 그 은혜에서 이렇게 벗어난 사람들이 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 갈증이 나는 사람들이 되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선물 자체를 내가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겨워지고 또 다른 게 필요하고 선물을 주시는 분을 봐야 되는데 만나를 주시는 분을 보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매일매일 살 수 있는 것이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매일매일 살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만나를 바라보면서 그게 실패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이 11절 하반절이라는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한 치라도 앞을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믿는 자도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없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전체적으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반석 위에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 자신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것은 다른 길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늘의 만나,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를 주시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항상 기대하며 주목하며 살아라 말씀하신 것처럼 마찬가지 광야 같은 생활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우리가 매일 먹으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내가 필요한 만큼 필요한 대로 족한 은혜가 되어서 내게 필요한 영의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사건에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지금 걷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늘의 양식으로 말씀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맞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도 나의 기쁨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먹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의 본분을, 자신의 본분을 감당해야 돼요. 이 회의 중에, 질문 중에 내가 뭘 해야 되냐 하면 내 본분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회의 가운데 내가 휩쓸립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은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며 선을 하나님의 사명을 내게 주신 본분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13절도 아까 우리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일 또한 여기서 방탕한 삶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을 강조하시며 또 한 가지는 수고함으로 낙을 누려라. 수고함으로.
내게 주신 본분을 다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 방탕이 아닙니다. 본분을 다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우리가 다 볼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내게 주어진 인생의 그 필드 안에서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걸 하라는 거예요. 결단코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이런 과거 못 바꿉니다. 자꾸 과거에 집착해요, 우린. 근데 결단코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할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결단코 미리 알 수 없는 인생의 질문에 집착하지 말고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오늘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감사해야 될 일, 사랑할 사람들을 사랑하고 감사해야 될 일을 감사하고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위대한 모습이 여기 있었습니다. 다윗, 사도행전 13장 36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습니다. 자, 특별히 제가 좀 하이라이트한 단어가 뭐죠? 당시, 그렇죠? 당신이 아니라 당시. 다윗은 당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영어로 보면 in his own generation 이렇게 나와 있어요. in his own generation. 왜냐하면 다윗의 삶을 보면 진짜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는 한 가정의 평범한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날도 그냥 평범하게 아버지의 가축을 지키고 있었는데 자신은 원하지도 않았던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이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르겠어요. 겉으로 보면 이게 굉장한 기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기쁜 일이었을까요? 다윗은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은 추락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도피하는 자가 도망치면서 살게 됩니다. 도망치 한 13년 계산을 해보니까 13년쯤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끊임없이 도망칩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일을 갈고 있어요. 일을.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부터 다윗의 인생은 진짜 이건 사는 게 아닙니다. 동굴에 그냥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짐승처럼 살아야 됐어요.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이러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왕이 되어서 뭐 진짜 화려하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의 왕의 그가 그 통치했던 때를 보면 굉장한 아픔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배신을 받고 반란이 항상 있었고 가족에게 아픔이 있었고 자식들이 서로 죽이는 부모로서는 가장 끔찍한 일이 있었고 다윗의 시편을 보면 거의 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난 지금 너무나 절망해서 살 기운이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시편을 거의 다 썼어요. 다윗의 시편. 동굴의 시편이 거의 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이 물었을까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저는 왕이 되고자 싶어하는 마음도 없었고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거지같이 살아야 됩니까? 왜 나는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힘들어야만 됩니까?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너무나 우는 나머지 먹을 수도 없는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대답이 없어요. 근데 질문 가운데 대답을 찾지 못하는가? 다윗의 훌륭한 점, 아까 우리가 보았죠. 사도행전 13장 30절, 다윗은 당시에 대답이 없어요. 이 모든 일이 다음에 어떻게 풀어질 것이고 이 실마리를 갖고 하나님께 역사를 어떻게 풀어질지 몰라요. 모르는데 다윗은 in his own generation, 내게 주어진 그 시대 안에, 그 시간 안에서 내 본분을 다한 사람이다. 그 말씀을 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거예요. 질문 가운데, 그쵸? 결단코 풀어지지 않은 인생의 질문에 집착하지 않고, 결단코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이 생활에서, 이 시간에서, 이 필드에서, 내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세상에서, 내 할 일을 감당한 것이, 내 할 일을 찾아서 본분을 탄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게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의 이러한 파란만장 삶을 통해, 나중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세상에 보내실 하나님만 아시고 있는 그 전체적인 그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데
나는 그 시대 안에 살면서 여기까지만 볼 수 있는데 그 안에서 본분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요, 일곱 명의 전도자가 지나가 그의 삶을 거쳐가야 된다고 합니다. 평균 일곱 명의 전도자. 그러면 한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 와서 그 밭에 돌이 많아요. 돌을 다 이렇게 옮겨놓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 밭을 열심히 와서 누군가 와서 이렇게 기경 갈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밭이 너무나 건조했기 때문에 물을 미리 쫙 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누군가 와서 씨를 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누군가 와서 잡초를 뽑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누군가 와서 비료도 주고 벌레를 잡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군가 와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거두는 게 다예요. 우리는 결과만을 보기 때문에 거두는 것이 우리에게는 답니다. 아, 이 사람이 거뒀구나.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거두는 사람만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거두는 사람 못지않게 누군가 일찍 와서 돌을 옮긴 사람의 역할이 just as important, 똑같이 중요했던 것이고, 누군가 와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냥 벌레를 잡고 잡초를 뽑아준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중요했던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만 봐요. 이것만 보고 나머지는 안 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겁니다. 우린 나머지를 못 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돌을 옮기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잡초만 뽑고 있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그거였어요. In his own generation.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당시에 자신의 본분을 다했다는 거예요. 제가 새 생명반이 훈련반을 인도하면서 항상 강조를 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필드가 세 개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세상입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같이 지체를 세워나가야 돼. 이건 빌딩입니다. Together, 같이 지어진다고 했어요. 내 본분, 교회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의 가정에 내 할 일이 있어요. 자녀이면 자식으로, 부모이면 부모로, 남편이면 남편으로 할 일이 있어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돼. 본분입니다. 세상에서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 있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는 거야. 빛을 발하라고. 우리가 이 질문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서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집착하는 가운데 오늘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집착하는 가운데 오늘 감사할 일을 감사하지 못하고 이게 인생의 낭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회의가 없을 수는 없어요. 인생의 질문이 없을 수는 없어요. 성경은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성경은 무슨 동화책처럼 그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말해요. 다 모른다. 인생에 질문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한계점을 가지고 만드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본분이 있다. 주어진 그 영역 안에 본분이 있다. 이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값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값지고 의미롭고 영원한 컨텍스트에서 값지고 의미롭고 우리가 이 흘러가는 이 질문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지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본분을 감당해야 돼. 내 본분을 찾아야 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오늘 말씀이 이면을 강조하고 있죠. 14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 보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동시에 영원을 알 수 있는 마음은 주시지 않은 것인가?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신 첫 순간부터 허락하신 그 원칙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당신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죠.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너희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으면서 즐겨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동시에 경계선을 그으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지만 이것은 터치, no touch입니다. No touch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터치해서는 안 돼. 너가 먹어서는 안 된다. No touch. 이거는 우리가 건널 수가 없는 경계선이다. 여러분, 선악과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그 논문이 많습니다.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참 많아요.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선악과가 과연 무엇이었고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를 제가 강의하려고 지금 창세기 강의를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거 예를 드는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선악과 이 무엇인가 이 자체를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경계선을 주신 건가. 처음부터 인간에게 한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인간에게 너는 인간이고 너는 피조물이고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경계선을 넘는 그 순간 우리는 망가지고 죽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계를 무시해버리고 들어가는 순간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졌잖아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올리는 순간, 하나님의 경계에 내가 침범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심판하시잖아요. 오늘도 사람이 신이 된 나라들과 모든 역사들의 사례를 보십시오. 모든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스탈린의 소련을 보시고 폴 폿의 캄보디아를 보시고 북한을 보세요. 사람이 신이 되는 그 순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다 죽어. 이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인류의 죄성을 아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한계를 주신 것입니다. 이 동성애 합법 결혼을 우리가 왜 반대하냐면은 우리가 뭐가 선이고 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허락하신 옳고 그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은 한 남자와 여자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자연의 법칙을 통해, 창조주가 이루신 법칙을 통해 자식을 낳고 그래서 가정이 생기고 사회가 생기고, 근데 이게 무너져요. 아니 그걸 누가 정해? 우리가 정하기는 이거는 동성애 결혼도 합법적인 것인데. 그러는 순간 사회가 무너져요. 인류가 끝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여기 경계선을 딱 주시고 이 안에는 너가 침범하면 안 된다. 너는 피조물이다. 이것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왜 그런 모든 질문에 해답이 없는 것인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아. 나는 모르는구나. 나는 알 수가 없구나. 알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러면 알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명된 그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하나님 안에 내가 내 삶을 드리고 이게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계선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한계선, 그 한계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진정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것. 전도서의 결론이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전도자의 모든 말을 들었는데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제 써머리한다. 한마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것이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는 잠언서, 잠언 1장 7절을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일어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잠언을 왜 공부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터득하기 위해 허락하신 지혜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 잠언서를 보는데 근데 잠언서의 토대가 근본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게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없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가르쳐 그의 지혜와 지식을 터득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 말씀이죠.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게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참 언젠가 살면서 저에게 은혜가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그렇게 사신 분들을 좀 이렇게 많이 떠올렸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저의 제가 자랐던 모교회에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그 삶을 제가 오늘 칼럼에다 썼고요.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분을 통해서 이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걸 배운 것을 제가 좀 썼고요. 설교에서는 또 이게 생각하면서 언젠가 미국의 그 풋볼 그 선수로서 굉장히 그 유명했던 사람이 한 분이 있습니다. 트렌트 딜폴이라는 분인데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2000년도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쿼터백으로서 이제 그 우승을 챔피언십을 이제 땄던 사람인데요.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인터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넷이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굉장히 희귀한 병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암병으로 투병하다가 6살 때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 아이의 사진인데 저 아이를 위해서 막 아버지로서 괴로워하고 싸우고 기도하는 모습을 항상 인터뷰 때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터뷰에서 그 트렌디퍼 저 선수는 굉장히 자신의 그 무너지는 아버지로서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너지는 아픔을 그대로 솔직하게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혹시나 why 이런 질문을 안 해봤냐. 기자들이 묻습니다. Why?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나님을 잘 믿고 독실하게 사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물어보지 않았느냐. 그는 거기서 대답을 묻지 않았다. 그리고 확실하게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에서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I don't have to know. I don't have to know 그러더라고요. 나는 꼭 알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 이유를 다 알 필요가 꼭 알 필요가 없어요. I don't have to know.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살리지 않으셨는지 나는 모르고 I don't have to know.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내 아들 트레이븐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아들 트레이븐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 아들 트레이븐이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살고 있으며 나도 언젠가 그를 만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으로서 결단코 알 수 없는 질문에 나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I don't have to know. 슬픔 가운데서도 확실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군요. I don't have to know. 인생의 모든 질문을 우리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것에 우리가 집착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I don't have to know.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확실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시는 그 사랑.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그 사랑. 내가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믿는 것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 때문에 집착하지 않고 모르는 것은 I don't have to know.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아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와, 이게 경외하는 모습이구나. 임프레션을 많이 받았던 적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다 있습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여러분, 저에게 대답 다 없습니다. 다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과정을 걷고 있는, 저니하고 있는, 저니. 지금 우리는 지금 여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똑같은 저니맨입니다. 저니맨. 그 가운데 왜 저에게는
회의가 없고 질문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가운데서도 내가 확고한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삶을 세울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분명히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내가 알고 붙잡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모르는 것은 I don't have to know.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나 아는 것을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환경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내게 주어진 본분 전체를 볼 수 없지만 내게 주어진 타임프레임에서 내게 주어진 본분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5년 전에 미국에서 자란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 섬기는 거 다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보내주셨으면 여기에서 본분을 다하는 게 저의 몫이에요. 본분을 다하는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본분을 다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 in his own generation.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을 내가 무시하지 않고 그걸 증오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 그래서 나의 삶을 몽땅 하나님께 맡기며 신뢰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또한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믿으시면 아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내 본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참된 인생의 의미, 평강, 그리고 쉼이 어디 있는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없고 질문이 없어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모든 질문과 어쩌면 회의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은 기뻐할 수 있고 변함없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삶의 터전에서 본분을 다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에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삶 하나님의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여기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질문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으시지요. 그들의 신음소리 주님이 아시지요. 그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맡깁니다. 결단코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게 하옵시고 결단코 알 수 없는 질문에 인생의 질문에 집착하지 말게 하옵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오늘 내가 할 일을 하며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과 심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